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함이 잠깐 까먹어. 나왔어요. 하영이 엄마고요. 하영이 엄마, 네, 성 이현아요. 이현아 네, 집사님, 성교사님. 집사님. 집사님. 그 셀폰을 하나 주시겠어요? 제가 또 보내드렸어요, 오늘 본문을. 근데 제가 저게 지금 녹화하고 있는 거죠, 저거. 네. 아이고. 저한테 하나만 주시겠어요? 저랑 같이 봐요. 네, 왜냐면 저기요. 제가 셀프니 하나라서. 아유, 그래요. 아유, 너무, 저기, 뭐, 감사해요. 다들 그냥 기도해 주시고. 너 늦게 제가, 봤는데 우여곡절이 엄청 많은 아, 우여곡절이 표정하더라고. 많았죠. 그래서, 아, 좀, 위로의 글을 좀 올려주실 줄 알았더니, 위로의 글을 안 위로의 글 올려주시더라고요, 너무 안 이렇게. 되시고 늦게 왔어요. 아, 다들 애들 때문에 바쁘시. 근데 아픈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죠? 아이고, 그래서. 아유, 하여튼, 덕분에 제가 잘 왔습니다. 아, 어제 밤 비행기로 와가지고, 지금, 시차가 지금, 뭐, 그러니까. 밤에 거의 못 잤어요. 예, 뭐, 당연히 뭐, 그래도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뭐, 대강 이제 쭉 제가 다 이렇게 썼는데, 거기 못다 한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좀 나누고, 그러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푸신 한량 없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2주여 부족한 종을 또 미국의 또 뉴욕과 아틀란타로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귀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 학부모회가 부족한 종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새찬양 이제 사역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모여서 간구하고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몇몇 우리 아이들이 아파서 또 바빠서 오지 못한 그러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손 얹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그 아픔을 통해서 또 이제 지금은 힘들지만 오히려 더욱더 면역력도 생기고 더욱더 아이들이 성숙해지고 주여 정말 고통받는 자를 이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숙한 이제 기독교인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또 모여서 주님 말씀을 상고하고 부족한 종 주님께 주신 또 이제 귀한 간증을 나눌 때에 주님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에 제가 이 여행, 여러분 여행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힘들어. 나이가 드니까. 그리고 여행 때뭘 챙기잖아요. 챙기는데 꼭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감사, 이번에는 뭘 잊어버리냐면, 뭐, 꼭 잊어버렸다기보다는 뉴욕이 그렇게 추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믿는 구석은 있었죠. 제가 이제 제 친구가 있으니까. 뭐, 좀 빌려달라 그러면 빌려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빌려가지고, 그 국방색, 아마 그 사진 자세히 보시면 뒤쪽으로 가면 국방색 옷 입고 이러고 있어요. 이제 그게 제 친구가 이제 빌려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고등부 성가대 때부터 같이 이렇게 찬양하던, 얼마나 귀해요, 그죠? 여러분도 다 옛날 어릴 때부터 찬양하고 그랬던 분들은 다그 있죠 친구들이 응? 우리 주경미 회장님은 많죠 그런 사람들 없어. 왜또 없어요 또 너무 혼자 잘하면 또 없어 너무 잘하면 없어 혼자 잘하면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해야지 자 오늘 말씀 한번 저기 본문 말씀 여러분 그 셀폰에 제가 다 드렸어요 시편 54편 1절에서 6절 같이 여기 같이 한번 보시죠 예, 다 피셨어요? 봅시다 시편 54편 1절에서 6절 아 거기 같이 보시겠어요? 그래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 내가 낙헌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아, 이 말씀을 제가 이제 그 여행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다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말씀 이제 쭉 뭐 순서에 따라 보기도 하고 또 시편은 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아무데나 좀 보시잖아요. 이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 물론 4절도 너무 좋죠. 또 1절도 너무 좋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정말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야, 얼마나 신나요, 그죠? 제가 그 시편 118편 간증 좀 여러 보셨죠? 안 보신 분들은 이제 몰라요. 우리는 좀 빨리 예습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 네? 네, 우리 학부모들은 뭐 다 그런 거 잘 아시죠? 애들 보고 맨날 애들 보고 예습 복습 꼭 해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6절에서 제가 완전히 이거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다. 아, 야. 낙헌제가 영어로 free will offering이다. free will offering. free will. 자유의지.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애들 보고, 너 극진한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돼. 지금 맨날 애들한테 지금 자꾸 이렇게 세뇌하고 계시죠. 너 그냥, 노는 거 아니야. 뭐 너가 지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야.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이제 맨날 하실 텐데 그 찬미의 제사의 그 굉장히 중요한 그 특성이 바로 이 낙헌제예요. Free will.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해서. 자, 예를 들어서 다른 거는 뭐냐면요. 그 다른 제사는 이렇게 속죄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야, 너는 반드시 제물을 들여서 번제로 불을 태우고 양을 잡고 뭐 소를 각을 뜨고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정말 그러한 무서운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러한 제사를 반드시 지내야 된다. 안 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거는 저주받는 거죠. 그거는 아주 죽게 살기로 해야 되니까.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니까. 예? 돈이 없어도 해야 돼. 돈을 꿔서라도 해야 되고, 정말 이것은 내 생명을 다해서 해야 내가 살고 내 자손이 사는, 그러한 건데, 이 낙헌제라는 건 전혀 그게 아닙니다. 음? 낙헌제라는 거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너는 이걸 해야 된다. 너는 맨날 며칠 이걸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이거는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어? 내가 막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 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좋아요. 이렇게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더 가까이 하고 싶을 때 낙헌제로 드리게 된다. 이것은 어떤 뭘 내가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 이걸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파트를 좀 큰 걸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요거 낙헌제를 잘 드리면 그러면 내 남편이 승진하겠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얼굴을 가까이 하고 정말 그분의 품에 내가 안기고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기 뭐 시편 69편 30절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 때 그 뭐라고 해서 이것이 속옷 뿔고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비싼 소를 막 각을 뜨고 막 피가 철철 넘치고 하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이제 비싼 재물을 갖고 오는구나 그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막 그릴 냄새가 나고 바비큐 냄새가 나고 막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 오랜만에 바비큐 좀 먹어보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거는 자기가 죄를 한참 졌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러는 거니까 하나님도 정말 제 생각에 솔직히 말해 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정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속상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구나 또 이렇구나 응? 또 너희가 네 손으로 피를 흘렸구나. 근데 그걸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 어떤 하나님께서 그러나 용서해 주리라. 근데 뭐 대단하게 기쁘시지 않겠죠. 그냥 뭐 응? 그래서 제가 그 찬양 신학고 책에도 썼지만은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때 제사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향기로운 제물. 그 향기롭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거기는 영어로 뭐라고 해서 soothing. 여러분 soothing이라는 거는 알잖아요. 상처가 팍 났을 때 요거를 어떤 연고를 바르면 이게 좀 안 아프다. 그게 soothing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듬어 주는 거. 그러니까 상처가 나야 돼. 상처가 났을 때 soothing이지. 나 건강한데 뭘 필요해? 나 안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향기로운 제물이라 할 때 영어로는 pleasing이라고 쓰거든요. 그럼 그것도 pleasing이고 그 다음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 찬양할 때도 pleasing이고 영어로는 같아. 그러나 실제로 원어는 다르단 말이에요. 응? 원어는 다른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찬양을 애들한테 가르치면 굉장히 수준 높은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프리윌로 네 자유의 의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야.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의지로 나가려고 그럴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죠. 예, 우리가 그냥 뭐, 하나님 나는 뭐 성령의 도움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내 의지로 그냥 갑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정말 나가겠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열리는 건지. 이게 뭐 아이폰인가? 아, 예. 자, 그래서 여기 이 낙헌제라는 건 시편 119편 108절에도 또 나오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이거 보세요. 내 입에 낙헌제라 그랬잖아요. 요게 뭘까? 아니 낙헌제를 드리는데 내 입에 낙헌제라 그랬어요. 그 찬양이죠. 예. 뭐 하나님께 내 입으로 어떻게 낙헌제를 드리겠어요? 응? 제물. 이게 바로 시편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딱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릴지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말씀을요 마음에 꼭 품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요. 뭐 그런데 이게 뭔지 몰라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뭐 저는요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와요. 글쎄요, 그거는 당신 사정이지. 뭐 찬양만 하면 뭐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도 참 좋아요. 근데 찬양의 본질이 뭐냐를 알고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냥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식거나 이제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한테 찬양이 뭐다 그러면요 아 찬양은요 뜨거워서 좋아요. 아니 그 사람은 별로 안 뜨거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정리가 돼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나중에요 말씀으로 정리된 걸 얘기해 줘야 걔네들이 들어가지. 그냥 뭐 내가 찬양하면요 내가 찬양하면 병자들이 막 나 뭐 이런 얘기가 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가 중요해요. 예. 민수기 우리가 그 낙헌제 이런 것들은 그 근원을 감은 민수기 15장 3절에 보면 있잖아요.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감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사 중에서 이 낙헌제라는 건 참 특별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언제 너는 1년에 한번 낙헌제를 드릴지라. 아니 그러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성장해서 너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정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낙헌제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의 그 기쁘신 그것은 차원이 다른 거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마음에 이제 딱 받으니까 마음이 이제 참 기쁘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이제 지금 크게 두 가지 찬양 이제 뉴욕에서 한번 하고 이제 아틀란타에서 한번 하는데 정말 이게 낙헌제를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우리 박혜림 자매 이제 하고 그 어머니하고 같이 만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래는 다 이렇게 그분들 한국에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틀란타 그 이제 일이 생겨서 이제 그쪽으로 간 것인데요. 그 두 가지가 다 사실은, 그 두 가지가요, 사실은 참 신기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 그리고 오늘, 그게 시작이 누군지 아니, 시작은 우리 박경은 선교사님. 모르겠죠. 진짜 신기한 거예요. 예, 이게, 제가 지난 3월에 제가 카네기 연주 때문에 갔었잖아요. 그때 우리 동생 우리 박계정, 우리 사모님이 이제 연주를 해서 그래서 갔잖아요. 그때 제가, 그 미랄 관계자들하고 이제 미팅을 한 거예요. 그때 미랄 관계자들 이제 이렇게 미팅하면서 거기서 결정된 것이 우리 세찬양 축제 우리에서 이제 우리 정말 잘하는 팀 한 팀을 우리가 제가 결정해서 보내주면 그러면 미랄에서 이제 카네결에서 1년에 한 번씩 크게 축제를 하는데 그때에 세워주겠다. 그게 그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박계정 교수님이 그때 연주를 안 했더라면. 또는 뭐 연주했더라도 뭐 제 곡을 안 했더라면 제가 뭐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시는 아니 그러니까 통로지 통로. 아니 그러니까 통로를 쓰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통로. 우린 다 통로죠. 근데 이제 우리 박경은 통로라고 그 있어요. 그 통로가. 그래서 이따 그러면 또 우리 지경미 통로를 쓰시고 우리 최지선 통로를 쓰시고 이렇게 뭐 저도 마찬가지로 통로에 불과하죠. 근데 제가 너무나 신기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은 늘 간증하지만, 사실 우리 박경은 선교사님은 우리 테힐라 합창단 때, 그죠? 만났잖아요. 테힐라. 제가 잘 몰랐잖아요. 테힐라, 그때도 제가 테힐라 지휘자도 아니었잖아요. 아니었는데, 그 테힐라 참 너무 귀하고 말이죠. 코비드 때 다 없어지는데 생긴 거잖아요. 코비드 생긴 건 정말 참 특별하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그 뜻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어느 날 또 그렇게 하나님이 곡을 주셔서 제가 이제 했더니 좀 곡이 좀 어렵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지휘를 도와주게 된 거거든요. 그때 이제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 그때 오신 거예요. 그죠? 그때 처음 뵌 거죠. 그죠? 그 전에도 좀 뵀나? 뵐 수도 있지만 아무튼 뭐 그때 이제 레귤러하게 오셨어요. 매주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꼭 껌딱지를 가지고 오신 거죠. 껌딱지 우리 예준이 늘 데리고 오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예준이가 좋은데 연습 때 아주 또 이렇게 또 자유분방하고 또 그래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저는 속으로 예준이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막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들었어요. 근데 얘가 보니까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따라하기도 하고요. 오 그래서 제가 관심이 이제 간 거예요. 처음에는 아우 제가 또 왔구나 뭐 그랬더니 이제는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친해졌죠 사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미국 그 안신년 가기 전인가 그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기 선교사님 미국 가시면 꼭 제 동생을 이제 꼭 만나달라고 그래서 만나 스토리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씨앗 같은 건데 꼭 한마디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누구 만나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아, 괜찮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뭐 좀 꼭 동생이 피아니스트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그러면, you never know. 그러니까 당신은 모른다. What will happen? 하나님께서 어떻게 쓸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렇게, 전에도 우리 지경미 집사님이 그때 자기 친구 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벌써 그분은 이제 우리 사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 이제 그분이 또 누구한테 말할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자꾸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어린이들이 정말 사랑. 오늘 제가 얼마나 감사한 게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중국 칭다오 청도에서 메일을 받았는데요. 중국이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서 정말 그 전에 한
1년쯤 전에 북경에서 메일을 한번 받긴 받았어요. 그래서 북경에서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오늘 청도, 칭따오입니다. 칭따오. 칭따오는 제가 20여 년 전에, 제가 중국에 처음 간 데가 칭따오예요. 그때 찬양 세미나로 처음, 정말 첫 발을 내딛는데, 첫 발을 내딛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게 중국에 처음 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그때, 하여튼 날씨 때문에 아무튼, 제가 북경으로 먼저 갔어요. 비행기가. 이렇게 보니까 구름이 빽빽하게 왜 들어찼어. 아래 구름이 빽빽해서 뭐가 뭔지 모르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칭따오로 못 가고 인천에서 칭따오 엎어지면 코다할 텐데 북경으로 가서 비행기가 거의 내렸다고. 그래서 한참 기다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날 집회는 캔슬된 거예요. 그날 제가 가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데, 그 다음날 집회가 한 번 더 있거든요. 그 다음날 집회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를 하셔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전 하고서 왔는데, 몇 년 후에 거기 조관심 목사님, 지금 이제 수원에 계신데, 그 담임 목사님을 상해에서 만났어요. 상해에서 이제 상해 연합한인교회에서 이제 임직식을 하는데, 예, 그 초대를, 거기 이제 목사님들이 멀리서 오셔서 이제 안수하고 그래야 되니까 오셨는데, 조관심 목사님 한 5년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칭따오 이제 늘 제가 가서 막 같이 고생하고 그러면 늘 생각이 나잖아요. 응? 그래서 그냥. 근데 그 만나서, 어유 목사님 정말 저보고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유 목사님 정말 제가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저보고,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그때 제가, 저는 하루 그렇게 놓치고 말이죠. 그때. 찬양 세미나 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 성가대가요, 우리 성가대가 두 배가 됐어요. 제가 드물게 들어요. 제가 갈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몰라 무슨 일이었는지 전 모르죠. 모르는데 아무튼 성가대가 두 배가 됐다고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성가대를 늘리기 위해서 세미나를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전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성가대가 벌써 이제 사명을 안 거죠. 아, 이게 찬양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로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로구나. 정말 내가 정성을 다해야 되는구나. 막 이렇게 해서 뜨거워지면 그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죠? 시들해지면 사람들이 떠나. 두 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죽을 때까지 아니지. 근데 물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중국 전체적으로 어려워졌으니까 뭐 그 다음에 어려워졌기. 그게 칭따오예요. 그게 칭따오인데 오늘 아침에 메일이 왔는데 어떻게 등록하면 되냐고. 아니, 할렐루야. 박수 치면 하나님께 영광인가. 그래서,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거긴 지금 코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했죠. 우리 그 요강 사이트를 알려준 거죠. 자기네들 그 동영상을, 그건 알더라고. 동영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링크를 저한테 메일을 보내면 되나요? 이렇게 온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강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newpraise.org/ 다음에 페스티벌 2023 후기 있는 거죠. 그걸 저는 거기에 코디가 없거나 그래도 상관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빨리 전해주시면 돼.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11월 3일을 더 이제 그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조금 여유를 줘요. 시차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끼리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늦게 도착을 했어도 우리가 이제 그때까지 받아주는 거죠. 독일 카드가 있긴 있는데 지금 일을 못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예, 그러니까 독일 코디라는 게 이제 그 류벡에 있었던 그 최 집사님이라고 이제 있는데 너무나 일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가수거든요. 거기 독일 그 오페라 극장의 가수인데 그냥 이제 뭐 코비도 지나갔으니까 노래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연습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바빠서 뭐. 근데 아무튼 코디가 없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야. 만약에 누가 일본에 아는 사람 있다, 그러면, 모시모시! 딱 해가지고서, 직감가 하지 마십니까? 딱 그래서, 시간 있습니까? 그래.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딱 얘기해가지고서는 말이죠. 그래서, 그거 그대로 보내면 되니까, 거기 쫙 읽어보면, 영어로 다 돼 있으니까, 한국말도 돼 있고, 그러니까 뭐, 자기네가 읽어보고, 정말 뭐, 그래서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 일주일 남았지만, 여러분, 정말 도와주신. 한 번 나오는 거하고 안 나오는 건 천지 차이잖아요. 천지 차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왜 우리 해림 자매가 이제 결정된 날 다 간증을 제가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어? 우리 박계정 교수님. 박계정 교수님이 또 카네교에서 연주한 또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그것도 아시죠? 다 여기 예습해 오신 거예요. 통과. 통과입니다. 예, 지금 또 뭐가 뭔지 모르면 안 돼. 다 통과. 그것도 이적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이적에 그걸 거듭해서 그 다음에 그게 결정돼서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정말 이 시각장애자를 보내신다. 이번에 그 뉴욕의 카네교에서요, 정말, 얼마나, 지금 라디오 방송 했어요. 라디오 방송, 인터뷰. 한 거 오늘, 어제 밤인가? 그 파일 보내왔어요. 그 라디오, 제가 올릴게요.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저도 얘기하고, 우리 혜림 자매도 얘기하고. 자꾸 혜림 자매 생각하니까 자꾸 딸 생각나죠. 네. 박혜림 똑같아. 그래서 하여튼, 자, 우리 얼마나 그냥 혜림이 보고 싶은데 지금, 또 많이 컸죠. 얘네 애들은 저를 보고 싶지 않은데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사랑인 거죠, 이게. 예, 네,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예술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큰 정말 역사를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아틀란타로 왔는데, 아틀란타에서는 지금 무슨 곡이 연주될 거죠? 먼저 됐지만 아시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이제, 피아노 협주곡인 거죠. 여러분, 피아노 협주곡으로 된 찬양곡을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혹시 지금 이사님은 워낙 다 아니까 기억에 가물가물하죠? 아니, 보금성과 가수는 다르잖아요. 여기 좀 가까이 이제 가까이 그래야지 여기 나와. 안 가, 멀리 있으면 안 나와. 빨리 가까이 오세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2003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이제 그 2001년도에 우리 첫 회에 그 대상 받은 애 거예요. 그 김민지라고 걔가 너무나 잘했어. 걔는, 제가 막 한두 번 간증했었어요. 얘는 피아노가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존재해서 나를 괴롭히나 라고 생각할 만큼 피아노를 싫어했던 애. 생각나시죠? 예, 그래서 그, 혹시 몰라서 제가 한번 잠깐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렐루야 교회 이제 제가 찬양 전도사, 그래서 찬양 사역을 제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 1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포스터를 이제 저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민지랑, 민지 엄마가 맨날 거의 같이 다니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짜리. 근데 꽤, 어쨌든 뭐 키도 좀 이렇게 좀 크고 그런데. 그 엄마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만나더니 저보고, 아, 전도사님. 예, 좀 꼭 요번에 그 새 찬양, 그 축제, 그때는 전국 어린이 찬송과 피아노 콩쿠르였어요. 여기 좀 꼭 나가게 좀 말씀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전 처음 봤는데 아무튼 이제 그 포스터가 있으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저를, 그래서 제가 그 민지한테 그랬어요. 야,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회야. 네가 무슨 음악 콩쿠르 나가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았는데, 네가 이제 그렇게, 이것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냥 네가 뭐 그냥 뭐 조음은 나가고 뭐 그런 건 하나님 찬양하는 거니까. 근데 그것이 얘한테 이제 어떤 도전을 준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얘는 이거 왜 그러냐면 옛날에 피아노를 배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상처를 받은 것 같아. 선생님한테 상처를 받았든지. 그래서 이제 절대로 피아노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집사님인데 얘기하기를 집에는 뭐, 물 먹은 하마처럼, 뭐, 피아노가 멀뚱하게 한 2년, 3년 땡소리 한 번 안 내고 그렇게 있으니까 엄마는 너무나 속상한데 애는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런 게 존재를 해서 내 삶을 이렇게 괴롭히는가. 그러니까 아주 피아노랑 완전히 등지고 담싼 거죠, 얘가.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저는 그런 걸 모르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얘가 그 준비를 했어요. 한 달 정도 준비했는데 얘가 대상을 받은 거예요. 예. 네. 그때, 뭐, 1등을 했는지. 그래가지고서 그때, 누구보다도 놀란 게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재능을 깨달은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얘가,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또 만났어요. 교회니까 뭐 또 만났죠.
엄마가, 그 엄마가, 저 간증할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어느날 자기가, 시장에 갔다 왔는데, 집에서, 그 민지가, 피아노 밑에 앉아서 펑펑 울고 있더라는 거야. 펑펑 울더래. 그래서 무슨 또 큰일이 있나 그랬어. 너, 민지야, 너 왜 이렇게 우냐 그랬더니, 엄마 내가, 피아노,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그렇게 있었는데, 너무 뜨거워져가지고서, 너무 성령의 감동 때문에 더 이상 칠 수가 없어서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해. 초등학교 6학년짜리야. 할렐루야. 이야, 정말, 제가 그 간증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찬양 축제라는 어떤 틀을 이렇게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 틀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말고도 간증할 게 많은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듣고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야 이거 꼭 해야 되겠구나. 그냥 힘들어서 그냥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일이 일어났을 줄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또 영어로 정말 유네버너. 진짜 만약에 혜림이가 진짜 자기도 막 정말 맨날 나가기 싫어 나가기 이러던 애가 어느 날 정말 정말, 그걸 막, pouring 한다 그러죠. pouring. 막 쏟아붓는, 성령에 쏟아붓는 걸, 그때 막 해서 얘가 막 눈물 흘리고, 우리 저기, 지금 이 집사님이 지금, 저기 뭐, 마크로 갔다 왔는데, 그래 갔다 왔는데, 애가 지금 엉엉 울고 그러면서, 뭐, 난리가 났다 그러면, 마크로 아니고 뭐, 에어몰도 괜찮아요. 아무튼 뭐, 어디든 간에 아무튼,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엄마가, 그럼 그때 이제 아는 거야. 하나님, 정말, 물론 뭐 이틀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지금까지 이 새 찬양 축제라는 이것을, 이 포맷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너무나 많으니까. 그리고 뭐,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찬양하는데, 아이들 보고 찬양하라고 그러고, 그 애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학금도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상장도 주고 그러는 게 뭐, 상장 자체, 우리가 뭐, 나중에 아이비리그 가라고 지금 상장 주는 게 아니라 애들 격려해 주는, 야, 너가 이렇게 잘했다. 너가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다. 그거를 애들한테 표시해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그 아이를 사실 위해서 쓴 거예요. How great thou art. 그걸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썼는데, 그때는 독주곡이었잖아요. 독주곡이었는데, 지금 제가 쭉 간증을 썼듯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그, 사실 결정된 다음에 늘 그 찬양을 부르고, 혼자 있을 때, 그 다음에 늘 다시 한번 음미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지냈어요. 자, 이걸 제가 왜 갖고 왔냐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상품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면, 이게 뭐라 그러지? 스피커 같은 건데, 이게 에코,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건데, 요게 이제 그게 있어요. 뭐냐, AI가 아니라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그래서 이제 요 이름을 부르면 얘가 이제 알아듣고,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걸,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시니 물어보면 얘가 대답을 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요새 다 있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요거는 이제 뭐 시계도 좀 나오고 뭐 그런 거, 지금 이제 전원이 연결 안 돼서.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시계를 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구입을 했는데, 뭐 몇십 불 하지도 않는 거죠. 근데 이제 하면은 제가 보통 뭘 쓰냐면은, 알렉사예요, 얘가. 알렉사? 그러면 이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너 재즈 음악 좀 틀어라. 이제 막 이렇게 힘들고 막 이럴 때 좀 편안하게, play jazz music for me. 그럼 이제 얘가 알아서 뭐라고 해서 재즈 뮤직을 탁 틀어요. 프리 스테이션에 이제 그 아마존에 이제 연결해가지고 그럼 이제 좀 이렇게 어떤 데는 또 여기 뭐야 알렉사 play classical music 이제 그냥 클래식 음악 좀 틀어라 그러면 이제 자기네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프로그램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뭐 그렇게 이제 근데 연주 22일 날 이제 우리 연주를 했잖아요 22일 날 한 이틀 전쯤에 이제 제가 그 새벽이에요. 거기서 시차 때문에 저도 이제 막 1시에 깨고, 2시에 깨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침대에 이렇게 누웠는데, 가스펠 뮤직이 이제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동생 집이거든요. 방 하나 내줬으니까 저 혼자 있는 거죠. 제가 알렉사, play gospel music. 얘는 뭐 영어로 해야지 들으니까 뭐 간단한 거죠. 그래도 가스펠 음악 좀 연주해봐. 그니 얘가 이제 연주를 딱 시작하는데요. 아니,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을 얘가 연주를. 와, 제가 그때, 지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지금 그거를 지금 연주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아틀란타에 와 있는 거잖아요. 와 있는데, 그 새벽에 처음으로 이제, 가스펠을 좀 이제, 아침에 찬양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런데, Oh Lord my God, 이러면서, When I am awesome, 나오는데요. 제가 그때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장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기 지금 와 있는 걸 하나님 당연히 아시죠? 정하셨죠? 물론. 근데 왜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죠? 하나님 인재가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다가 이렇게 했는데 꽉 찬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구름이 빡빡하게 이렇게 내려앉은 것처럼, 이제 그러한, 느낌이 이렇게 드는데요. 제가 울음이, 제가 막 이렇게 제 속에서 나오는 울음, 그러니까 막 이렇게 흐느껴 우는 그런 거 있죠. 제가 혼자서 정말 궁상 맞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막, 근데 제가 그렇게 막, 그렇게 울은 적이 별로 없잖아요. 뭐, 그럴 일이 있나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울까? 내가 왜 이렇게 흐느껴서 이렇게 속에서 막 이런 거. 너무나 슬프고 뭐 이런. 근데 그걸 몇 가지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 제가 확실히 알겠는 거는 너무나 거룩하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저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너무나 죄인이고, 여전히 죄성이 여전히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도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그 압도되는데, 너무 비교가 너무 안 돼. 비교할 그 거리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울음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여러분도 뭐 그럴 때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하나님의 섭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죠. 너무 나 같은 사람한테 너무 하나님께서 정말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그게 가스펠송이 정말 수만 곡인데, All of my God을 갖다가 그 첫 곡으로 하나님이 딱 들어주신 게 뭐예요? 내가 네 곡을, 네 그 곡을 내가 기뻐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를 보내시지도 않겠지. 뭐 그걸 아니 오케스트라가 초연하는 것 그 되게 힘든 거예요. 지금 이번에 제가 간증 썼지만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 게 돈이 많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뭐 국립오케스트라 이러잖아요. 그건 왜? 나라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시립오케스트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동네 오케스트라 해보세요. 별로 없잖아요. 그럼 그래서 동네 오케스트라 프로펜트마이 뭐 이렇게 뭐 오케스트라 하면 뻔해. 벌써 악기도 몇 개 없고요. 그래서 그 음악 모여서 연습을 많이 못 하는 게 모일 때마다 예를 들어서 1인당 모일 때마다 예를 들어서 100불은 줘야 된단 말이야. 미국에서 100불은 그럼 100불 1시간이야 2시간도 못해. 빨리 한 시간 또 보내줘야지. 2시간 200불 딱딱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30명 얼마? 30명 해서 2시간 6,000불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하루 가지고 안 되겠다 이틀 12,000불이에요 있어요? 빨리
별로 없죠. 응? 1200불도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힘든데, 12,000불?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뭐, 그러니까 돈이란 게, 뭐, 그래서 누가 2,000불 후원했다? 별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게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정말 이게 뭐 돈 먹는, 뭐요? 물 먹는 한마 아무튼 끝도 없어요, 오페라.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를 겁도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곡을 쓴 것도, 그것도 제가 그래서 그것도 제가 원해 쓴 게 아니라고 제가 간증 다 벌써 다 드렸잖아요. 예습 다 하셨죠? 예, 그게 하셨을 때. 그래서, 왜냐면, 그거는 너무나 연주 안 되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뭐 연주 안 될 거라서 안 쓴다? 그건 아니고, 우선 될 게 급한 게 많으니까, 그거부터 하고, 이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때 아무튼 그런 일 때문에 이제 쓰게 써놨지만, 누가 뭐 하겠다는 사람도 없고, 뭐 하여튼 그랬는데, 갑자기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가 재정적으로 힘들고 그래도 내가 도와주고 싶은 거죠. 뭐 이거 뭐 국립도 아니잖아. 시립도 아니고. 참, 그래도 믿음을 그 지휘자가 그래도 이걸 통해서 꼭 예수 믿는 곡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클래식 보통 것도 하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정말, 교회 와서 교회 안 올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교회 와서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는 걸 참 제가 위해서 기도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갔는데 가스펠을 연주하라 그랬더니 Oh Lord My God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요 여러분은 똑같을 거예요. 아니 너무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저는 정말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근데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그신 사랑과 그 이유를 몰라 그러니까 찬송가가 똑 맞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죠? 뭐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남들보다 불신자들보다 더 잘한 것도 없는데 나는 정말 이것이 우리의 정말 기도고요.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전권 그 크심 막 이런 거를 이 조그만 거 요거 하나를 가지고서 뭐 꼭 이거 아니라도 여러분도 그런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정말 어디서 누가 카톡 하나 온 거 뭐 메일 하나 온 거 또는 누가 조그맣게 보낸 선물 하나에서 눈물이 팍 터져.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울음이란 것이 한 네다섯 가지 종류가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 그냥 눈물만 그냥 나는 거. 그냥 눈물만 그냥 흘러.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자기가 하는데 막 꽉 참고서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참으면서 막 해야 되는 거가 좀 억울할 때도 그럴 때 있죠. 뭐 억울할 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눈이 그냥 너무 뜨거워질 때가 있더라고. 눈이 그냥 너무 뜨거워질 때 있었어요. 나중에 체험해 보세요. 그때 뭐 진짜 슬플 때인지 모르겠는데 눈이 막 너무 뜨거워. 그래서 그 눈물도 너무 뜨거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옛날에 정말 군인을 전도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분 클라리넷 하는 분인데 이제 군악대로 간 거죠. 군인 갔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이제 영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영적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손을 예를 들어서 그분 손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손이 어떻게 됐더라? 아니야 내 손이 위에 있었나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군인이 눈물을 떨어뜨리는데요. 눈물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뜨거워 뜨거워 이런 느낌이 들었다니까. 이게 눈물이 그렇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시울이 너무 뜨거워지는 경험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뜨냐면 이제 목에 이제 덩어리가 꽉 차는 경우 이제 있죠. 막 그래서 이제 영어로 그걸 뭐라 그래요? 그 lump in the throat라 그런다고. 이렇게 덩어리가 영어도 똑같아. 영어도 목에 덩어리가 올라왔다 그래.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덩어리가 올라와서 막 목이 메인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울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속에서 막 흐느끼는 이제 그런 것인데. 하여튼 저는 정말 그 애틀랜타에서 제가 참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 상황들 막 너무 힘든 상황들 보셨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도 제가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 그걸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제 갈 수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시편 118편 얘기도 이제 여러분 제가 간증해놨잖아요. 그거 아마 이 책에 있을 거예요. 이 책에 마저 이 몇 강인가 거기에 보면 시편 118편에 대한 간증이 따로 있어요. 그거 한번 줘보시겠어요? 그 빨리 가셔야 되죠. 네, 제가 금방 알았어요. 제가 어유 알았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면 이렇게 표시해놨네 이거. 아 역시 열심히 읽고 계신 거죠. 지금. 빨리 저 1분 안에 끝나고 여기 보면 이제 시편 118편이 여기 보면 여기 있다. 324페이지 시편 118편 공목 해설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제가 22년 전에 이제 제가 그때 110편, 118편을 이제 제가 받고, 그 다음에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곡을 너무 감사해서 그걸로 곡을 쓴 것이 있는데, 요번에 22일날, 주일날 아침에 예배 때, 제가 예배 드릴 때, 그 교동문에 10편, 118편이라. 제가 더 이상 뭐 하나님께 이거 하나님 이거 제가 뭐 여기 온 게 맞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22년 전에 그것도 초연 때 막 힘들었을 상황에서 하나님께 주신 118편인데 이번에도 초연 때 막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러니까 또 118편 또 지금 아이고 그러니까 아마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야.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너무나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다 정했고 내가 다 하신. 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뭐 그런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인내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또 낙헌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찬미의 제사를 날마다 드리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낙헌제를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우리 자손들도 늘 주님께 낙헌제를 드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참으로 저희가 이 부족한 종에게 베풀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종이 이제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일들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강해서 종을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부족한 여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 이제 그 요소에서 각자의 여러 만남들을 통해서 주님 이제 앞으로 일어날 더 큰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제자 학부모 우리 아버지 회를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석같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귀셔놨고 또 우리 한 아이들 정말 보석같이 귀한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도 낙헌제를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주님 너무나 크신 분인데 주님의 사랑도 너무나 크시고 저희들의 사랑이 너무나 작아서 너무 초라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아시죠? 우리 마음은 주님을 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낙헌제로 찬미의 제물로 주님 늘 올려드리는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자손들도 주님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르짖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각자 흩어져 또 열심히 또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행해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야 우리 주님께